알라뱀아. 오늘 저녁은 샌드위치를 먹을 건데요. 제가 하루에 한 끼는 꼭 이렇게 그 신선한 야채들이랑 같이 샌드위치 먹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미리 재료들을 준비해 놓으면은 귀찮지가 않아서 먹게 돼요. 맛도 물에 담가서 아린 맛을 뺀 양파. 마트에서 산 치킨, 그리고 매운맛에 더해줄 할라피뇨, 올리브. 네, 이거는 그 오이 렌치 소스인데 느끼하지 않고 약간 프레쉬하고 맛있어요. 서브웨이 그 샌드위치 스타일로다가 먼저 빵이랑 치즈를 먼저 그릴 해줍니다. 같이 그릴 해주면 좋을 재료부터 먼저 넣어줍니다. 안돼! 양파도 그릴 해주면 맛있거든요. 그리고 올리브. 이거를 그릴 해줄 거예요. 그동안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끝! 아, 오늘 여기다 파마산 치즈. 아니야, 파마산 치즈. 끝! 그리고 여기다가 이거는 그냥 설탕이 없는 그냥 레몬즙이거든요. 이거를 설탕이 없는 컬러 소다.
간단하게 건강한 레모네이드 완성. 건강 저녁 완성. 잘 먹겠습니다. 오, 맛있겠다. 오호. 지금 이 상태가 울타리 교체하고 그리고 마당 정리하기 전에 지금 제일 완전 카오스인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매주 울타리 작업을 하고 있고 저는 지금 플랜터 박스를 만들려고 어제 재료를 사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번 주에 플랜터 박스를 만들어 볼 거고 그리고 그 전에 이런저런 여기 나뭇가지들이랑 그 다음에 저기 울타리 그 교체한다고 땅을 팠더니 되게 블랙 소일이라 그러죠. 되게 거름 가득한 흙이 이렇게 파져 나왔거든요. 이거를 조금 모아서 중간에 이쪽으로 모아서 비가 다음주에 오기 때문에 흙들이 유실되지 않도록 여기 한번 모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텃밭 만들 때 그 흙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지금 흙이 이렇게 막 쌓여 있거든요. 이게 되게 좋은 흙이라서 이것도 다 텃밭에 활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는 저 나무를 정리하고 흙을 중간으로 쌓는 일을 지금 해보겠습니다. 요즘 뒷마당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운동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막 뒷마당 일을 하고 있으면 목도 엄청 마르고 그리고 막 밥맛도 너무 좋고 운동보다 훨씬 더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기분으로 양이들이랑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보이시죠? 이게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했던 그 사랑초입니다. 세이클로 간 줄 알았던 사랑초. 너무 귀엽죠, 꽃이.
또 사랑초 의심되는 잡초가 있는데 얘도 아마 다른 종류의 사랑초 같아요. 다음 꽃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검색 결과 이 아이는 국갈 제비꽃일 확률이 한 50% 정도 됩니다. 국갈 제비꽃. 쿠키랑 하이볼 한 잔 해야겠어요.